정말 새로운 시도긴 한데 어떻게 보면 썸남썸녀를 잇는 느낌도 있거든요. 이제 썸남썸녀는 이제 레트로 펑키였는데 이것도 거의 썸남썸녀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또 아 이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런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보자. 왜냐면 저희가 항상 올드한 거를 추구했고 레트로나 좀 이런 60, 70년대 옛것의 그런 느낌을 많이 보여드렸다 보니까 뭐 저희도 그렇다고 막 좀 트렌디한 것도 저희도 잘 하니까요. 저희가 옛날 사람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이번 이 시대에 맞게 저희도 한번 선보여 보자 해서 그렇게 이 오마의 컨셉을 선택했습니다. 네, 부담은 안 느끼셨어요?